공원을 가득 메운 사람들. 외발 자전거를 타며 묘기를 부리는 광경에 사람들은 넋을 잃고 환호를 보냅니다. 이곳저곳 사람들의 감탄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젊음의 열정과 열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2013 대학로 소극장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공연들을 좀 준비했고요. 특히 한국에서 보기 힘든 그 외국의 여러 팀들을 초청을 했고 또 멀티미디어 공연, 또 하여간 좀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공연. 그게 한 세 가지 워크숍을 준비했어요. 새롭게 개장한 마로니에 공원 곳곳에는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우수 거리 공연 예술팀이 초대돼 관객과 문화 소통을 합니다. 관객의 환호를 가장 많이 받은 거리 공연은 단연 고개 공연입니다. 아찔한 고개 공연은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짜릿해지는 기분인데요. 힘이 느껴지는 공연에 여기저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피에로 공연도 큰 인기였는데요. 피에로 분장을 하고 현란한 쇼를 보여주는 모습에 관객들은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화려한 바디 페인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바디 페인팅 쇼, 지나가는 시민의 발걸음을 잡는 살아있는 조각상 스태추마인, 피에로가 직접 만들어주는 풍선 공예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볼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공연 처음 이렇게 집사람하고 나와가지고 봤는데요. 생각보다 뭐 색다르고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이런 공연을 갖다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2013 대학로 소극장 축제. 흥미와 재미로 가득한 거리 공연 외에도 국내외 우수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극장 공연과 특별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가을날 가족과 함께 대학로 공연의 세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